오늘 시장에서 시초가에서는 어떤 좀 섹터를 공략해 보면 되겠습니까? 일단 좀 자동차 부품 섹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부품이요? 네. 네. 사실 이제 완성차 관련돼서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난 주말에도 좀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좀 얘기를 했죠. 현대차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얘기인즉슨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어떤 시장 점유율 상당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테슬라가 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물론 독보적인 선두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뭐 2위로서 현대차 그룹이 좀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좀 판매량도 좀 드라마티컬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올해 1분기 미국에서 전기차 소매 판매량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동기보다 241% 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빠르게 좀 성장을 하면서 테슬라에 의해서 지금 2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자동차 하면 좀 미국, 그 다음에 중국, 독일 3강 체제를 어떻게 보면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이 좀 강력하게 도전장을 좀 내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히 지금 상당히 관건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느냐면 뭐 EV6, 뭐 기아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뭐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행보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좀 실적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사실은 좀 컨센서스가 좀 많이 흔들리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만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좀 2분기 컨센서스가 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, 기아 합치면 올해 2분기의 영업이익만 4조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완성차 관련돼서 2분기에 뭐 악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. 반도체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파업 같은 부분을 위해서 8일 정도 이제 출고를 못했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제 단가가 높은 SUV라든지 뭐 전기차가 상당히 커버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공급자 우위에 좀 시장이 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신차를 주문하게 되면 뭐 1년 정도 좀 기다리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일즈맨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가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결정권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뭐 지난주 주말에도 좀 지난주에도 좀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만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투자를 좀 계속 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뭐 로봇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쪽으로 드라이브를 좀 상당히 강하게 열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투자에 지연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와 관련돼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지속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이제 좀 악재 아닌 악재가 좀 나왔었죠. 디젤 게이트 관련돼서 좀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현대차 그룹의 좀 위상을 좀 확인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뭐 이제 디젤 관련된 게이트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어떤 재무제표에는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전기차로 행보에는 좀 크게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좀 악재가 하나 있다면 이제 파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파업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제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자동차 섹터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악재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? 부품주? 악재는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메이크업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있다라.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오늘 보니까 테슬라 측에서 독일에서 5만 9천 대 정도 리콜이 나온다라는 소식까지 네. 들어왔거든요. 네. 뭐 일단 시초가 공약주니까 저희가 네. 종목 얘기를 해주실 때 그렇다면은 가격적인 부분까지 네.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생각을 하셔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그럼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릴 종목은 저는 이제 SL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그래도 대장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실적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1분기에 좀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죠. 좀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80억 정도 좀 됐었는데요. 그래도 410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LED 관련돼서 지금 채택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대차 그룹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GM이라든지 또 이제 BMW, 스텔란티스 같은 이제 유럽 고객사들이 좀 추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반기에
분명히 좀 이런 채택으로 인한 분명히 좀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내연기관차에서 이제는 전기차 업체로의 어떤 이런 변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, SL도 좀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BMS 관련된 쪽으로 사업을 좀 뛰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좀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BMS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제 배터리 셀이라든지 시스템 품질 관련된 부분에서 좀 센서를 통해서 감시하는 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결국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여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 환경 안에서 그래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를 좀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SL에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,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 이제 시초가의 공략을 합니다만,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파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매수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손절가는 좀 약간 좀 타이트하게 28,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, 목표가도 좀 짧게 34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결국에는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은 자동차 쪽이고, 그 안에서도 부품주인 SL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좀 손절은 짧게, 그리고 목표가는 34,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.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윤여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